오늘은 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엎드리는 자는 구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성경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감당 못할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가증한 죄를 알고 돌이키게 하라. 죄를 깨닫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알길 원합니다.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아이고 내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 탓이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지만 그 마음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으며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마지막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 그 날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날이 닥칠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조목조목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의 힘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였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국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거룩한 언약의 모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날로 바꾸었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성공 위하여 세상 것 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는 음행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이익되는 것이면은 거짓말도 스스럼치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2400년 전에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은 없습니다.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불이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모두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심판의 때가 닥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심판일 수도 있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내려지는 죽음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 형제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